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창업, 아티키도 배구 신도시와 인터뷰한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2020년 5월 24일 시행했으며 2020년 5월 11일 날 창업하셨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티키도입니다. 네, 오늘은 서혜진 선생님과 함께 아티키도 영어미술 청년 창업을 하셨는데 그동안 청년 창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소감이라든지 또 지금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키도 브랜드를 지금 청년으로서 지금 제일 자기의 첫 번째 창업이잖아요. 네. 네, 창업을 하시게 된 동기가 어떠신지. 제가 이제 사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경영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 오랜 소망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기도 했고, 저만의 경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취직을 하지 않고 근데 내가 혼자 스스로 창업을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영어미술이라는 이런 생소한 교육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교육에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면 영어미술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거를 이제 먼저 교육을 받고 취득을 하는 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하고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또그 취득을 한 후에 아트키도 영어미술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저희가 이제 런칭을 했어요. 백옷이라는 곳에 선생님이 이제 이곳을 창업을 했는데, 사실 백옷이라는 곳에는 아무도 영어미술을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서혜진 이러면 아티키도, 그죠? 아티키도 백옷, 네. 백옷 신도시, 이런 게 이제 선생님의 아이덴티티인 거죠. 지금 이제 창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 창업이 연기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원래 3월 초에 오픈을 하려고 생각이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1월 말부터 이제 확산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5월 11일 날첫 오픈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작한 지 2주 되었습니다. 2주뿐이 지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이들 처음 가르쳐 보시고, 그죠? 자기만의 비즈니스는 처음인데, 느낀 소감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문화센터에서 아트 앤 퍼닉스 강사로 일을 하였어요. 그때 느끼는 소감은 내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일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할수 없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아,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창업을 하고 제 공간에서 제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천진난만한 모습, 그리고 제가 교육하는 만큼 흡수하는, 100% 흡수하는 아이들을 보고 정말 더 많이 노력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에 정말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또 이제 어머니들 애들도 만났지만 또 어머니들도 어머님들의 그런 입학 동기라든지 아니면 어머님들이 이걸 하시고 난 다음에 느끼는 선생님이 또 받으신 느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사실 처음에 오실 때 영어 미술이 뭔지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게 한국에 많이 없다고 영어 미술이 뭐냐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이다. 우리는 영어 100% 수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미술을 겸해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창의력도 키워나가고 자네와 우뢰를 동시에 발달시키는 신개념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럼 어머님들이 그런 좋은 교육이 있었냐면서 되게 신기해하세요. 근데 이제 자기 아이들이 이런 걸 겪어보지 못해서 좋아할까는 모르겠다 싶어서 한 번은 보내보시는데 근데 아이들 반응이 더욱더 폭발적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배우는지도 모르고 배우고. 근데 그러면서 미술을 하면서 놀이식으로 영어를 배우고 미술을 하니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엄마한테 여기 또 가고 싶어, 맨날 가고 싶어, 나 여기 가도 돼, 아트키도 가도 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어머님들이 반응이 훨씬 더 좋으세요. 네. 네. 뭐 영어 미술을 가르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10년, 뭐 15년 이렇게 가르치고 나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비전을 갖게 되실 텐데 네, 영어미술 지도자를 첫 단을 내딛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앞으로의 비전은 제가 예전부터 이 아트키도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각을 한 건데 전국적으로 영어 미술이란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 정말 이 수요도 너무 높은데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요. 그에 따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 영어 미술이라는 것 자체를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겠다. 브랜드 네임을 알리고 그런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이 영어 미술 지도자 를 많이 양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력이 단절되신 주부님들. 주부님들께서도 경력이 정말 높으신데 육아를 하느라 다시 재취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고 미술도 잘하시는데 그 재능을 썩히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집에서 가정도 돌보면서 자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많이 알리고 싶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정말 힘든데 여성분 지금 이 영어미술 지도자라는 자체가 여성분들 특화된 건데 그 여성분들한테 자기만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영어미술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보현님 김희영도 사실 2010년도에 자연스럽게 우연스럽게 영어미술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를 창시했고 네. 또 영어미술 지도자를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14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학과에서 네. 학생들이 이 과목을 하나의 그 선택 과목으로 하고 또 일반 대학교에서도 이거 뭐 선택 과목으로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젊은 청년들이 많은 능력을 더 많이 키우셔서 앞으로는 그런 대학교에서 영어미술 교육학과가 저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또한 또 나아가서 한국만이 아니라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다 영어가 세컨 랭귀지잖아요. 그런 나라에 얼마든지 뭐 남편을 따라가서 한다라도 그렇죠? 그럴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네. 좋은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어미술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청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배고 신도시 블로그나 배고 신도시 아트키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스타일로 어떠한 컨텐츠로 영어미술을 지도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영어미술은 보시다시피 브랜드 러닝, 면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토요 창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가 운영하는 아트키도는 2019년 9월 영어미술협동조합으로 승격하여 현재 많은 아트키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